갑니다. 이 도표와 이거 맞죠? 66. 66 오른쪽 갑니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제가 잘못하고 도표를 찍어버렸네요. Origin immigrant in Canada. 캐나다에 이미그랜트 이민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origin은 무슨 뜻이냐면 기원이란 뜻이죠. immigrant는 제가 말했죠.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캐나다 이민자들이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해석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디 출신일까요? 밑에 써있죠. 차이나, 와 차이나 많다. 인디아, 그 다음 UK, 다음 어디야? 여기 필리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어요. The above graph, 위의 그래프는요, show the number, 숫자를 보여줍니다. Immigrant의 숫자 누구라 그랬어요? 이민자의 숫자가 보여지고 있어요. Arriving in Canada 갔습니다. For four different countries, 네 가지 다른 국가에서 왔지요. 그리고 연도 밑에 써 있어요. Over the given period 단어 시험 1번 왜 안 나오나 하셨죠? 기간이라는 period라는 단어 시험 있습니다. period 기간 이 기간 동안 period 빨리 쓰세요. 아, 이거 좀 색깔이 너무 연하다. In the given period 주어진 기간 동안 The number of, 단어 시험이야. A number of랑 the number of랑 다른 뜻이거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란 뜻이에요. 뭐뭐의 숫자, 뭐뭐의 수 이런 뜻이야. 주어진 기간에 the number of, 숫자, immigrant, 이민자의 숫자. From all the country, 모든 나라, 시험 보여진 나라 on the graph. 야, 그래프 있는 모든 국가의 이민자의 숫자가 늘었나? 늘었나? 늘었습니까? Exception of UK. UK만 빼고 나머진 다 늘었다. 뿅뿅, 뿅뿅, 뚜뚜. 어, UK는 빼고 그랬죠? 뿅뿅, 진짜 다 늘었네요. 그럼 increase는 맞아요. Number two, the number of 숫자, immigrant 숫자 from all four country, 네 나라 다. was greater in 2015. 2015년에 가장 컸대요. 파랑 막대 그래프 봐요. 맞죠? 가장 컸죠. In 2000, 2000년. 캐나다에 가장 많은 이미그랜트는 UK에서 왔다. 2000년 봐라. 2000년에 UK가 가장 높았다. 610. 같이 따라와요. 맞죠? 그럼 3번도 맞아요. 2010년, 2015년 그러나 차이나는요. supply 단어 시험입니다. 원형으로 바꿔요. supply, 공급하다. 이거 L입니다. 제가 또 이쁘게 써야죠. 여러분이 쓰죠. supply, 공급하다 단어 시험입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차이나, 중국은 supplied, 공급을 했습니다. 뭘 공급했어요? Highest number of immigrant. 아, 2010년이랑 15년에 차이나가 immigrant 숫자가 가장 많았대. 아, 몇 년이라고요? 10년, 15년? 오케이. 10년이랑 15년에 차이나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요. 이 10년에 가장 많죠? 15년도 가장 많죠? 10년은 여기 회색, 파랑색 가장 많네요. 뭐야, 이것도 맞네? 그럼 정답은 5번.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5번부터 거꾸로. As for Philippines, 필리핀에 있어서는요. The number of immigrants coming from that country. 그 나라에서 온. 그 나라가 어딘데? 중국. More than twice. 두 배 넘었다. 2010년보다 두 배가 넘어야 되는데요. 2000년이 2010년 두 배 넘었다. 아니죠. 그래서 두 배가 안 돼요. 곱하기를 해보시면 알죠. So the answer 5번. 항상 문제 풀 때는 5번부터 들어가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25번 문제죠. 맞나요? 21, 3, 4, 5, 6. 아, 그때 나와요. 아니다, 27인가? 어쨌든. Lawrence Stephen Lawrence는요, English artist, 미국, 아니, 영국 artist야. He worked as a rent collector.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네 아직. Rent collector and clerk. Clerk는요 또 계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에요. Rent collector 뭘 수집하고요. 어, clerk를 이랬어요. So he did most of the painting. 그의 대부분 painting 작업을 in the evening. 저녁에 했어요. Work day가 끝나면 자 내려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주로 밤에 그림을 그렸다. 지 일 다 끝나고 맞죠? 1번 동그라미.
He's famous, 유명해, for painting picture, 그림 그렸대. Industrial 단어 시험입니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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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amous for painting picture. 뭘 그렸대요? 산업 지역을 그린 걸로 유명합니다. Of mid. Mid는 중반이야. 20세기 중반. Northwest England에서 Northwest England의 20세기 중반의 산업 지역을 그린 걸로 유명해요. 2번. 20세기 중반의 영국 공업 지역을 공업이 산업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He developed a unique style. 그는 develop 했다. 개발, 개발. 그는 개발시켰어, 발전시켰어. Unique style. Unique가 뭐야? 독특한이죠. 이거나 오랜만에 봅시다. 오늘 단어 시험이 몇 개 없네요. Unique style. 독특한 스타일을 자기가 개발시켰어. 그리고 that. 이 독특한 스타일은요. Include 시험입니다. 포함하다. 이까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스타일에는 포함하고 있어요. 누굴 포함해? crowd, 관중 또는 군중이란 뜻이지.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많아요. of stick like, 막대 like니까 같은, 막대기 같은 human figure, figure 단어 시험, 형상. 인간의 형상이 막대기처럼 gather, 모여 있어요. 어디에? Around industrial building. 추상파야, 추상파.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야. 사람들을 막대기 같은 스타일로 사람들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gather, 모여 있어요. 어디에? Building 옆에. 성냥개비, 아, stick-like 인간들로 사람들을 묘사했다? 맞지? 나무처럼. These figure, 이 형상은 are often referred to as.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Refer to as 단어 시험이에요. 앞에 비동사 살려야 되니까 be referred to as로 같이 할게요. 표시. 이 형상들은 be referred as 시험입니다. 뭐뭐라고 불리다. 고등학교 때 학교 내신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땡땡 is referred to as. 땡땡은 뭐뭐라고 불린다. be referred to as. 뭐라 불립니다? matchstick man.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냥개비 man이라고 불러요. 아, 이 형상들은 성냥개비 남자라 불러. Large collection, 많은 collection of his work. 그의 작품의 많은 collection은요. Is permanently,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여기다가 뜻만 써요, 여러분. 영구적으로 누가 안 쓰니? Come on. 이건 뜻만 써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많은 collection, 그의 작품의 많은 collection들은요. 영구적으로 on display 시험입니다. Display 전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The Lorry라는 요 박물관에서. 어딘데요? 로리가 어디야? This 로리는 어디냐면 갤러리, 갤러리야, 미술관이야. Salford Quay에 있는 미술관이고요. That 이 이름은 was named in his honor. 그를 기념하여 이름을 지은 거야. 왠지 4번이 다 필이지 않아? 그러네. 이것도 맞네. 미술관 많은 작품 있네요. 이름은 Stray Quay. Okay, he was offered. 그는 받았어요. 5 British honor, 영국 훈장 5개 받았어요. During his lifetime, 일생 동안 훈장을 5개 받았습니다. Including a knighthood, 이것도 몰라도 돼. 기사 자기를 받았어요. 이렇게 써. 기사 자기를 포함하여 그는 많은 영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But 그런데 중요한 단어 이거 reject 시험이야. 거절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당신 훈장을 줄게요. 싫어요. 그럼 기사로 만들어 드릴게요. 영국이니까 기사 있죠. 왕권이잖아. 기사가 되어라. 싫은데요. 거절했습니다. 정답은 안 받았다고 거절했단 얘기야. 5 British Honor, all of them이니까 걔네 다 거절한 거야. 와우. 옆에 오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 지문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Saturday, May 25일. Do you think you have the best bread? 네 빵 맛있냐? Coolest cookie. 맛있냐, 쿠키? 아니면 perfect pie. 파이 최고냐? Then, 그러면 East Side Baking Contest는 널 위해 perfect예요.
카테고리는 범주라는 뜻입니다. 시험이에요. 카테고리 원형으로 바꿔서 범주. 범주, 카테고리라고 하죠. 자,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몇 가지 범주가 있나요? 파이어, 쿠키어, 머핀이어, 브레드이어,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Rule, 규칙은요. All ages are welcome. 모든 나이 환영합니다. Children under 16, 16세 이하는 require, 요구하다, 시험입니다. 16세 이하는 요구하다, 뭐가 필요해요? Permission, 시험입니다. 허락. 반드시 written permission, 뭔가 쓰여진 허락이 필요하대요. 모든 나이 때 다 웰컴한대요. Children under 16, 16세 이하는 require, 요구됩니다. 글로 쓴 허각 또는 허락이, 허가가 필요해요. From their parent, 부모님한테 허가 받아와라, 허락 받아와라. One entry, 하나의 출품작. 여러분 이거 뜻 쓰세요. Entry는요, 출품작이에요. 외우진 않아요. 카테고리마다, 시험이야. per, 뭐뭐당, 뭐뭐마다 이런 뜻이야. 카테고리당, 범주당, 범주마다 이렇게. 각 범주마다 한 가지의 출품작만 가능하고요. Contestant, 여기 참가자들은 enter more than one category, one category 이상도 가능합니다. 잠깐만. 밑에 혹시 2번 보여요? 1인당 한 작품이요? 아니! 카테고리 more than 하나 이상도 됩니다. 정답 2번이에요. 밑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보이니까 그거 체크하세요. 1인당 한 작품? 아니요. more than one. Bring all entry, 모든 출품작을 여기 파크로 가져오고요. Notice, 알림, entry는요. Be judged, 단어 시험입니다. Be judged, 판단되다. 모든 작품은 판단된다. Blindly, 아, blind test입니다. 이름을 안 보고. By 누가? Three professional pro baker들이 합니다. First place, 1등 for each category. 각 카테고리에 1등은 얼마 받아요? $50 gift certificate 상품권. $50짜리 상품권 받으니까 이걸로만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뒤로 오십시오. 자, 뒤에 68쪽 한 페이지 더 제가 여기까지 풀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사진 찍어보자. 자, 왼쪽 좀 어려운 거, 오른쪽은 쉬운 거, 그죠? Many people believe, 사람들은 믿어요. 대떠하기 반문이라고. 모던, 시험이야. 현대의. 쉬워도 한 번씩 더. 현대의 넥타이는 originate, 기원했어요. 언제? 17세기에. 언제? During the 30-year war in France. 혹시 30년 전쟁이라고 알아요? 프랑스 30년 전쟁 때? 100년 전쟁도 있는데 뭐. 프랑스에서 30 years war, 30년 전쟁을 했는데 그때 17세기에 프랑스에서 기원한 게 바로 넥타이예요. The French king, 프랑스 왕이 hire, 동사 원형으로 외웁니다. 이까지예요. 고용하다. 현대 넥타이는 17세기에서 기원했고요. 30년 전쟁 때 프랑스에서요. French king, 프랑스 왕은 hire, 고용했습니다. Soldier, 군인을 고용했어요. 어디서? From Croatia, 크로아티아에서 군인을 고용해서 fight for him, 자기를 위해 싸우래. 프랑스 왕은 크로아티아에서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위해 싸우래. These soldiers, 이 군인들은 war 입었잖아. Piece of cloth, 어떤 천을 하나 둘렀네. Around their neck, 목에다가 무슨 천을 하나 두르고 있고요. 이 천이 부족했다, 기능을 했다. 뭐야? Served죠. Serve the function, 단어 시험, function, 기능. Serve는 제공했다. 그럼 연결하면 기능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This cloth, 이 천은 제공했습니다. 무슨 기능이요? Keeping the jacket color. 이래가 우리가 옷깃이라고 하죠. 옷깃을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But, 그런데. It also had a decorative, 아 예쁜, decorative한 영향도 있었네요. 여기서는 효과죠. 치장의 효과가 있어서, 치장용, 장식용이라고 하지? 장식용 효과도 있었어. 예뻐!
That 그리고 얘가 좋아했어. 킹 루이 14세가 like 좋아했어요. 목에다가 어떤 천을 두르고 오더라. 오, 예뻐 예뻐. 원래는 옷깃을 꽉 묶으려고 하는 건데 와 예뻐서 얘는 어 그래 좋다. In fact, 사실은 he soon made, 그는 만들었어요. 이 종이, 아비안, 이 옷감, 이 천의 조각을 가지고 자, require, 요구했다, forbidden, 금지시켰다. 이거는 요구했다.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는 이 천을 가지고 액세서리로 야, royal gathering, 왕족이 모일 때 이거를 하고 와라 라고 했겠죠. 그럼 정답 뭐예요? require이죠. 왕은 요구했습니다. 야, 너 이거 액세서리로 해와. 여러분, 여자애들 그거 알잖아, 액세서리. 영어로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야, 서리야? 아니, 액세서리 우리가 외워서 뭐해? 어, 영어랑 똑같아요. require는요, 아, 헷갈리겠군요. 이거 정답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required, 아, 헷갈리겠군요. 이 served도 여러분 정답이니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액세서리로 착용하라고. royal gathering 할 때, royal은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이 gathering, 모이다죠. 왕족이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액세서리를 여러분도 하나씩 착용해 와요. 목에다가 He called them, 이름은 cravate라 그랬어요. To honor, 기리다, 기념하다. 얜 시험이다, 기리고요. 자, 기리다 여기 있습니다. honor 시험이에요. H 발음 안 나고요. 기리다, 기념하다. 그래서 이걸 크레베이트라고 불렸어요. Honor, 누굴 기념하려고? 이름이 비슷하지? 크로아티안 솔저. 크로아티아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은 크라베이트라고 지었어요. After becoming popular, 아주 빵 터졌죠. Popular, 아주 인기가 많았죠. 프랑스에서 they soon spread, 곧 퍼져갔다. 유럽 전역으로. 크레베트는 have undergone 시험이에요. undergo, 겪 다. 친구들 원형으로 외워. undergo, 겪다. undergone이니까 겪었다가 되겠죠. They have, 그들은 undergo, 겪었어요. 많은 change,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over the year, 몇 년간 cravat라는 요거 목에다 두른 천. 이것은 겪다, 시험이야.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결국은 leading, 뭘 이끌었어요? 현대의 넥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넥타이는요, 1920년대에 나타났어, 사라졌어. 야, 지금도 착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넥타이가 사라졌다가 말이 되냐? appeared, 나타났습니다. 언제? 1920년대에 나타난 현대의 넥타이의 원조, 조상이 됐단 얘기죠. 그래서 이때 프랑스에서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다 나왔죠. 답은 served, required, appeared. 마지막이요. There was a religious order. 단어 시험입니다. religious, 종교의. 많이 보지 않았니 우리? 자, 종교적인 처음 봤나요? religious 꼭 알아둬야 된다랍니다. 체크하세요. 종교적인 order이 있었어요. 여러분 order도 갈 거니까 같이 표시하세요. 명령. 아쉽잖아. 아, 또 있는데 친구야. strict. 아, 미안해. 한 번에 제가 컬러라게 해줄게. strict, 엄격한이란 뜻이에요. 엄격한 규칙. There was once, 한때는 religious, 종교적인 order, 명령이 있었네. 아주 엄격한 룰이 있었어요. To join the order, 이걸 따르려고. 명매는요, remain silent,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가만히 있어. Except for, 뭘 빼고? One moment, 그 한순간 빼고. Every 2 years. 아! 2년마다 한 번 오는 그 순간 빼고는 조용히 해야 돼. At that time, 그때. They were allowed to speak. 너 이제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대박이다. 두 단어만 말해. 2년에 한 번씩 말할 기회가 있어요. 딱 두 단어만 말할 수 있어. Thank you. 이렇게. 어떤 젊은이 얼마나 답답하냐? Having completed 시험이야. Complete. 원형은 이까지야. 예쁘게 표시해. 또 T까지만 하지 말고. 이까지야. 완료하다. 완료한 후에. His first 2 years. 첫 번째 2년을 완료한 후에. 드디어 말하겠어요. He was asked. 요청받았어요. Senior monk. Monk는 수도승이야.
우리 늙은이 수동승이 speak 말하래. He's 그의 그애가 누구야? Young man이죠. YM으로 할게요. Young man한테 그래 너 두 마디만 해라. 음식이 형편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Terrible은 뭐야? 형편이 없는 끔찍한. 야 밥이 맛없어 라고 말한 거야. Senior monk가 nodded 끄덕입니다. 끄덕끄덕. And made sure 그리고 확실히 해뒀어요. 음식이 get better. 야 요리사 이렇게 좀 잘해봐. 야 monk는 말할 수 있다. 수도승은 괜찮아. 얘는 지금 수련하는 사람이야. Order. 지금 여기 명령을 듣는 사람이니까 수도원에서 뭐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 2년 후 양맨은요 invited 초대받았어요. 자 2년 후 또 말할 수 있어. He used, 누구겠니? Young man. Use this opportunity. 아, 이거 오랜만에 갑시다. Opportunity. 기회. 많이 봤는데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는데요. Young man은 이 기회를 잡아서 말했습니다. Bed, 침대가 uncomfortable, 불편해요. 좋은데? 너네도 2년에 한 번씩 말하는 것 같아. 이틀에 한 번. 와, 이틀에 한 번도 힘든데. So, the old monk. 늙은이 수도승은 made sure his bed 그래 네 침대 잘해줄게 young man 침대는 replace 교체했습니다 softer한 걸로 2년 후 몇 년이냐 지금 6년 됐다 그는 말했습니다 young man이에요 I quit 저 때려칠래요 저 때려치우겠습니다 이게 그만이거든요 저 그만할게요 저 나갈래요. 여기 못 있겠어요. 여기 절에 못 있겠어요. 아, 야, religious order.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야 됐어야 돼. 수도해. 우린 그냥 따로따로 할래요. 원래 뜻으로 해와 종교적인 명령. 아, 수도회라고 했어야 돼요. 아, 뭐 어때? 종교적인 명령, 종교적인 명령을 따르면 되지 뭐. 그죠? 그냥 해요. religious 따로, order 따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갈라서 볼게. 어, 저 여기서 나갈래요. 아이고 수도승이 looked at the young 얘를 쳐다봐 그러고 말했어요 나 안 놀랐는데 누가 안 놀랐어 old monk 늙은이 OM이죠 old monk 나 놀랄 리도 아니야 all you've done since you arrived 네가 여기 와서 한 말은 complain 밖에 없어 complain이 뭐야 불평 불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두 단어 말할 때마다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냐? 나 너 그만둘 줄 알았어. 놀랄 일도 아니야? 라고 우리 올드맨이 말했겠죠.